7단원이에요. 도시발달과 도시문제에서 도시 내부의 다양한 경관 볼게요. 살기도 좋은 도시도 볼게요. 도시 내부 구조. 자, 도시 내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요. 도시 내부 구조, 도심, 중간 지역, 부도심, 외곽 지역으로 나눠요. 도심, 중간 지역, 외곽 지역, 그 다음에 부도심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개발 제한 구역이네.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부도심이라고 보고 부도심, 중간 지역. 뭐 중간 지역 뭐 대충 도심을 볼게요. 중심 업무 지구가 있네요. CBD 지역이라고 그래요. 행정, 금융기관이 있고, 백화점, 뭐가 있어? 대기업에 뭐가 있는 거야? 본사가 있어요. 본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쭉 있는 곳이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중심 업무 지구라고 그래요. 편리한 교통, 높은 땅값,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어요. 이렇게 비싼 땅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겠니? 살 수가 없죠, 그죠? 뭐가 생겨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도심은 주거 기능이 약화해요. 상주 인구가 계속 살고 있는 인구가 없어요. 낮에는 업무나 쇼핑을 위해서 오지만 사람들로 북적여요. 그렇지만 밤에는 어때요?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주거 지역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서 도시가 텅 비는 현상이 일어나요. 밤에는. 그게 뭐예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라고 해요. 볼까요? 우리 도심을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명동, 종로, 우리 명동하고 종로 볼까요? 우리는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서 한 번씩 찾아봐 줘야 돼요. 명동인데요. 이거를 뭘로 해야지 지도가. 서울시청 명동이 여기. 남산 위쪽이네요. 한강이 있고요. 그죠? 한강이 있고요. 여기가 여의도네요. 이 W 모양의, 그지? W 모양의 이쪽이 뭐예요? 여의도가 있는 거고요. 우리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CBD 지역이래요. 대기업의 본사가 있대요. 보면은 어때요? 중국 대사관도 있고요. 건물이 좀 이런 게 있네요. 신한은행.
대한적십자 본사, 그죠? 본사들이 있대요. 아무튼 여기처럼 큰 회사들의 본관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 번만 보자. 지겹다. 잘 됐다. 중간 지역을 볼게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야, 도심에는 뭐가 생긴다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왜? 땅값이 비싸. 그지? 거기에서는 잘 수가 없어. 그지? 중간 지역. 주택과 상점이 혼재해요. 중간 지역. 주택도 있고 상점이 있어요. 공장과 학교 등이 위치해요. 부도심 볼게요. 도심과 중간 지역을 연결해요. 교통이 편리한 곳이에요. 도심이 있고 중간 지역에 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이 뭐예요? 부도심이에요. 각종 상점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어요, 부도심에도. 왜 없겠어? 좋은 건다 있겠죠. 외곽 지역 볼게요. 주거단지예요. 공장과 상가가 입지해요. 개발 제한 구역하고, 그저 그거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그 바깥에도 또 위성 도시가 있어요. 알겠죠? 도시의 내부 구조를 우리는 봤어요.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 분화 볼게요. 다양한 기능들이 입지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해요. 다양한 기능들의 입지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기능 지역이 분화된다라는 거지. 지대, 땅값과 접근성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지대.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토지 건물을 빌린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이에요. 땅값이에요. 월 얼마 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요. 접근성. 특정 지역에 도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높다라고 표현해요. 교통이 편리하면 우리 접근성이 높더라고 해요.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대가 높아요. 알았죠? 도심에는 상업, 업무 기능, 그죠? 도심에는 뭐라고?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중간 지역, 외곽 지역에는 뭐가 생기는 거야? 공업 기능, 주거 기능을 하는 거야. 왜? 지대랑 접근성 때문에 도심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 땅값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여기에는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야. 주거 지역의 분화, 소득 수준하고 인종, 종교 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어울려 살기를 희망하죠. 고급 주택지 볼게요. 고소득층이 살겠죠. 미국의 댈리스를 얘기하고요. 저급 주택지를 볼게요. 브라질의 파벨라? 브라질 파벨라? 이거 거기에도 한글 먹히나? 한번 찾아볼까? 구글 지도. 얼마나 미국의 댈러스? 오씨. 할 수가 없어.
하나씩 하긴 해야지. 이 댈러스는 아니다. 아니. 미국 델러스를 찾았더니 브라질의 파벨라. 못 살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지? 얼마나 못 살면은 여기에 나왔겠어. 내공의 힘에도 나왔겠어. 그지? 얼마나 잘 살면 여기에 나왔겠어. 그죠? 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 생활하고 삶의 질 볼게요. 도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됩니다. 도시 생활의 특징, 생산, 소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활동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의 분포로 생활이 편리해졌죠? 그죠? 그거에 비해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죠.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돼요. 도시 생활은요. 그죠? 삶의 질, 개인의 행복감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뭐예요?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게 아니야, 그지? 여기에 살아도 뭐예요? 삶의 질은 높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삶의 질 볼까? 주변 환경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생활의 편리성과 같은 질적 지표랑 인구 규모, 정치, 경제, 사회 조건 등의 양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대요. 두 가지로 하네요. 질적 지표랑 양적 지표 두 가지로 다 하네요. 그죠? 세계 살기 좋은 도시가 이런데요. 미국 댈러스는 어디가 잘 진짜 댈러스야? 댈러스가 되게 주마다 몇 개가 나네. 텍사스 댈러스는 아니었어. 자, 일단은 녹화는.